오늘도 고민해봐야 할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주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 또 반도체이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세 분께서는 반도체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 여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58,500원으로 2.17%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세분 모두 반도체주 안 좋아하시네요. 자, 그러면 김지훈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특히 업계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으니까요. 반도체 투자 의견을 X로 가져가신 이유 뭡니까? 일단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인데 주간 단위로 변화를 살펴보면 제품별로 생각보다 하락폭이 조금 더 증가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DRAM 현물가가 지난주에도 이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평균치가 한 0.8%가 빠졌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반등, DRAM 가격 반등 예상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예측치랑 좀 빗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미국에서도 소매 판매 둔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PC하고 PC 수요 PC하고 둔화요. 일종의 소형 IT 부품 관련돼서는 계속 이미 살만, 그러니까 PC,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용 PC가 있는데,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PC 관련된 공급이 상당히, 수요 공급이 굉장히 지금 초과 수요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저는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네. 자, 게다가 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또 여기에 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이 좀 빨리빨리 이런 목표가 하향 조정이나 투자 의견 낮추는 걸좀 발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목표가 하향 조정하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환율 부담도 있고요. 매도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떤 우려 요인을 가장 보시고 X 의견을 주셨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분들은 매도 실익은 없는 구간, 그다음에 신규 매수자분들은 현재는 신규 매수가 아닌 시장 조동이라고 지금 그 반도체 단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현재 가격은 가격단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과매도 구간이기는 해요.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으로 마무리되면 일단 돌입을 하거든요. 지수 대비 과매도 구간이긴 한데 신규 매수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 언급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희가 그 IT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사이클을 반영하고 가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릴 때는 불확실성이 반영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에 새롭게 부각이 된게 인텔 쪽에서 칩과 관련된 그 출시라든지 그러한 부분 자체를 분기를 한세 분기 정도 딜레이를 시킨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롭게 뭐 공정상으로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공정에 의존하는 게 EUV 공정이라고 기존보다는 좀 아주 세밀하게 공정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그 장비 한 군데에서 저희가 그 네덜란드사에서 가지고 오는데 이 장비 자체를 받는 기간 자체가 좀 딜레이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외국인이 보기에 일단은 거래소 기준으로 뚜렷하게 매수에 대한 그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영되었던 부분에서 저희가 그 예상이 된 부분 하나, 그 인텔 부분 예상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좀더 딜레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요. 뭐 장비의 반입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었는데 그 핵심 장비 같은 경우가 반입이 또 딜레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한 단계 더 주가의 그 레벨단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을 해볼게. 자, 새롭게 매수를 진입하는 거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냐 하면은 현재는 밸류에이션을 보는 구간은 아닙니다. 종목들이 싸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에 반영하고 있는 거는 과거의 실적을 대입을 해 보더라도 싼 구간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의 키가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로 내로 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으로 진입했다는 가정하, 그다음에 그 여기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냐고 하면은 추세적으로 지금 전자하이닉스를 사서 장투를 한다. 그 지금에 보는 시점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일본 기준으로 61위 격대로 한번 놓아 보시면 그게 85 기준으로 그 이하로 진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종가에 오늘 마무리되면 그 구간에 진입을 하는데 이거를 종가에 진입했다고 매수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 다음 날 구간에 개파락을 해서 이 구간 같은 경우를 하회를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반등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이제는 돌입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일에 만약에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이거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이제 한 2% 3% 수익이 확보가 됐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고 손절 같은 경우도 종가까지 이러한 그 이익 구간이 안 나온다면은 매도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현재는 매도의 실익도 없는 구간.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템포를 늦춰야 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의 그 하락 측면에서는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하락장을 대응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격도를 놓고 지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대입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분명히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등 때는 시그널을 주고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에 대한 템포는 늦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빠졌고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네. 시장도 그렇고 근데 저희 사실 그런 전망이면 엇나갔습니다. 엇나갔습니다. 2500선 밑에서는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바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저가 매수 사인을 지금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만약에 저가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신일섭 소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우리가 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할 때 실적 진짜 좋고 삼성전자도 1분기에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주가 싼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를 느긋하게 살 때가 왔죠. 예, 9만 원대에서 5만 원을 간다고 했을 때처럼 이제 반대로 5만 원대에서 예, 이제 살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정확한 그 기술적인 얘기는 드렸죠. 항상 삼성전자는 10년선에서 무조건 결정적인 반등이 나오고 이때 5만 원대에 진입했으니까요. 이제 대신에 시간이 5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9만 원대를 보시려면은 그리고 9만 원대를 줬던 이유는 바로 파운드리 부분에서 성과. 를 기대를 하고 줬죠. 근데 성과가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만 TSMC 포함해서 트렌드포스에서 53에서 56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제로 지금 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뭐 코리아는 지금 17%로 떨어질 것으로 나오고 삼성은 거기서 18에서 16으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DB하이텍 있지만 뭐 미미하지만 어쨌든 아예 다르니까요. 여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16%로 줄어든다고 지금 2022년이 예상되고 있었다. 2021년에. 그래서 이미 1분기는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성과가 뭐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아무리 해도 이미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이고 거기서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하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도발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우리 다른 나라 기업이니까 그런 얘기할 게 약간 야바이 같은 느낌. 네. 자꾸 뭐를 바꿔요. 우리 같이 그냥 XYZ, ABC로 나가기로 했는데 걔네가 갑자기 알파, 베타, 세타로 나가면서 약간 꼬아서 너네 그거 뭐야 했더니 ABC 그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부분에서 그게 문제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거기서 파운드리가 분사된 거잖아요. 파운드리 키워보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분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 딜레마인 거죠. 이게 퀄컴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쓰냐, 삼성 엑시노스를 쓰냐. 소비자들은 스냅드래곤을 원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뭐 국산 거에다가 엑시노스를 주고 뭐 수출 거에다가 거기다가 스냅드래곤을 넣어가지고 한 얼리어답터한테 걸려가지고 아 뭐 걸렸다고 하긴 그런데 좀 불만이 많았어요. 테스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스냅드래곤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또 엑시노스를 그렇다고 버리지는 못하고. 근데 이제 스냅드래곤이 또 그거잖아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파운드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지금 애플의 TSMC에 뺏길 네.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긴 버리긴 그런데 키우려고 하면은 또 퀄컴이 걸리고. 근데 그렇다고 퀄컴 거를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서 지금 일단 그 사는 그 가격적인 부분은 왔는데 문제는 예. 이 부분이 예. 9만 원대를 줬던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 부분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만 원, 8만 원 이 정도 8만 원 부근에서 사신 분들 가장 많으실 거고 그래서 10만 전자를 보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구간은 왔지만 9만 원까지 가기에는 앞서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를 해주셨는데 5년은 걸릴 것이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그렇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점 잡는 건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폭을 더 키워서 코스피는 2,4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2,394선까지 떨어지는 46포인트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2.5% 가까이 떨어진 77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변수는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를 텐데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정유주다라는 이야기 저희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SOE를 비롯한 정유주들의 주가가 3% 넘게 빠지면서 시장 대비 하락폭이 더 큰 것은 간밤에 또 미국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이번엔 경기 둔화의 우려를 반영을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아, 시장에 빠지니까 제가 목소리까지 잠기네요. 자, 국제유가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이 급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향방과 함께 정유주의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실지 세 분께 여쭤봤습니다. 아, 모두 다 의견이 다르네요. 김지훈 대표께서는 O, 신일섭 소장께서는 X, 이성웅 이사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는데 김지훈 대표의 O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수요 공급 측면에서 최근 1년 동안 생각보다 오펙이 늘어난 양이 482만 배럴 증산을 예상했는데 355만 배럴만 이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 원유가 감소된 부분도 128만 배럴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둔화에 따라 수요 감소 우려는 있었지만 수요 공급이 여전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처음 재개해서 조금 공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양 자체는 되게 미비할 것이라고 보고 바이든이 7월 달에 사우디 그 왕세자 만날 계획은 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중국도 수출 쿼터 2차 수출 쿼터가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41%나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순수출이 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제한이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지금 석유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를 경신 중인데 이에 대한 그 대부분의 그 러시아 공백을 유럽이나 인도를 통해 그 유럽의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데 만약에 이 또한 석유 제품에 미국이 수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유럽이 타격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면 인도의 유럽향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쪽은 더 수요 그 석유 수출 공급이 더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유가 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계속된다. 정유주들은 계속해서 바이의 의견을 가져가시겠다. 네, 정제 마진이 크게 줄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3월 달보다 6월 달이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니까 추세나 방향성이 꺾이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 의견을 주신 실섭 소장의 논리도 듣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유주에 투자하신 분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일단 엑스모빌, 쉐브론 뭐 급등 다 받아갔고
워렌 버핏도 이 시장에서 옥시 사가지고 크게 수익을 봤죠. 근데 그 업체들은 다 업스트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석유 시추부터 탐사까지 하는데 그게 없어요. S-OIL은 두바이유를 받아다가 그 정제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밸류체인상 밸류체인 순서대로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밸류체인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장에서도 그렇게 처음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 앞단을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로 우리가 딱 누리려고 하니까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게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오르면은 정부에서 이익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틸리티 업체들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전기, 가스, 그리고 뭐 석유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소비자들한테 지금 뭐 여론도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뺏어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계속 급등을 하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유사의 이익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뒤늦게 가려고 했더니 또 국제유가가 빠지고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또 커플링이 돼야 되니까 하락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주제가 중요한데 뭐 유가의 하락 자체를 지금 어떤 요인으로 나오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쾌한 게 없어요. 이번에 유가 조정 나온 것도 뭐 경기 침체 요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 멘트를 붙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유가의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뭔가 보는 거죠. 뭐 증산 부분. 여기는 논외. 어차피 증산을 해도 유가는 강했으니까 논외고. 만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가서 그쪽에서 적극적인 증산에 대한 그 요소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최대치가 가능한 부분을 보더라도 크게 유가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예. 예. 심리적인 요인이 있고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저희가 업종 안에서 그게 S-OIL이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그 매수자는 매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예. 다만 매도자 또한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리는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2분기 실적 도래합니다. 2분기 실적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다시금 실적에 주가들이 반응을 할 테니까 그 실적을 보자고 하면은 S-OIL 같은 경우는 급한 매도는 아닌 구간입니다. 두 번째 왜 매수를 천천히 하라고 했냐면 저희가 지금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싸고 비싸고를 논할 시기는 아닙니다. S-OIL 올해 이익으로 비춰보면 주가 수익률 4배입니다. 그냥 거저주고 사는 거거든요. 배당 수익까지 감안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 중에 하단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야 되는데 왜 천천히 접근해야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매매를 하실 때 장기적인 뭐 주봉 월봉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시계열이 짧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주가가 그 이평선을 타고 가다가 역으로 이평선을 위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구간 지금 구간을 볼 때 이러한 구간이겠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가 V자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그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그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반등이 못 나오면 아무리 싸도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됩니다. 예, 그때 되면 이게 그 대응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네. 결론적으로 지금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든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 저는 예. 세모를 드렸습니다. 예. 자.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김지훈 대표께서는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정유주 떨어질 때마다 사도 괜찮다. 실섭 소장께서는 늘 한국 정유주들은 해외 주식에 비해서 할인된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바 있어서 네, 그런 의미로 X의 투자 의견을 준 것으로 정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신만의 의견 잘 세우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로호 발사 소식이 있죠. 재발사 예정일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 네. 재발사 예정일이
네,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관련 주식을 좀 봐야겠는데요. AP위성, 비트로테크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비트로테크와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상승으로 8,360원 기록하고 있고요. AP위성은 12%의 급등세이지만 윗꼬리를 달고 상승 탄력 역시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누리호 이슈와 관련해서 세 분께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세모, 신일섭 소장과 김지훈 대표께서는 X의 투자 의견인데요. 자, 이 일정과 관련한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별한 뭐랄까요? 투자 노하우가 있을지 신일섭 소장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잘 되든 안 되든 재료 소멸로 네, 올라간 폭이 다 깎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를 수도 있죠. 지금 방산업체가 우주항공으로 가는 시대잖아요. 지금 뭐 40몇 년 만에 나사도 지금 달 탐사선을 지금 다시 보내면서 보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18명씩 훈련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우주항공이 지금 다시 약간 분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탄탄하게 이제 방위산업 쪽에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캐시카우로 우주항공까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그런 대형 기업들은 좀 더 봐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저렇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든 안 하든 그냥 재료 소멸이에요, 그날. 그래서 게임주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주가 그 신작이 나오는 날,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재료 소멸로 다 그냥 그날의 움직임은 별로 탐탁치 않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는 다르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TA-50이랑 FA-50이 지금 예. 성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하나 디펜스 자회사에 지금 레드백도 거의 지금 호주가 거기로 지금 굳혔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걸 밀어내고. 그래서 미국 거랑 우리나라 레드백을 주력 전차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위산업에서 또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방위산업에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의 비전까지 있는 이런 기업들은 대신 한국항공우주는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금 조정받을 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이제 7, 8차까지 되어 있으니까 마치 범죄도시랑 똑같아요. 2가 나왔는데 8편까지 예상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것도 누리호도 계속 모멘텀이 있는데 대신에 누리호 하나만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방위산업체로서 안정적으로 깔고 그 모멘텀이 같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변동성이 갈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묵직하게 예, 그런 마블리 같은 기업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갓꾼 크로아상님. 누리호 응원만 하고 국가적으로 응원만 하고 이걸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마시라. 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론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저희 세 분께서는 모두 누리호 발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5를 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종목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방산주로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레몬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십시오. 2차 전지 관련 주식 중에 알짜배기라고 꼽히면서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2차 전지 알짜배기일지 아니면 시장에서 또 오를 만한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핑계를 찾는 것일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기에 저희 오늘 좀 신중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주식. 그동안 시장이 빠질 때 계속해서 기회를 줬었던 섹터죠. 모두 다 X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성훈 기사님, 어떤 회사인가요, 레몬이? 일단은 기존의 의류의 멤브레인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이게 뭐 온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화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의 소재를 뭐 개발을 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근데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뒤에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그 마스크 사업을 영위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마스크 회사예요? 네네. 근데 왜 2차 전지로 분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그 예. 이제 그 멤브레인이라든지 예. 그러한 나노 소재와 관련된 그 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소재의 개발 요소도 개발 요소가 네, 있다. 네, 요소도 있다는 점이겠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전고체와 관련된 소재는 쉽게 개발이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종목을 볼 때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 상용화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쉽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상용화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게 그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대량 생산, 즉 이게 실제적으로 그 제품을 통해서 제품단에 나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러한 요소는 없기도 하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는 쉽게 개발이 안 될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보유자분들은 지금 당장 매도를 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는 상한가를 가했고 지금 잔량이 한 120만 주 정도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굳히고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의 시점은 만약 오늘의 잔량이 줄어들어서 상한가가 풀릴 때 원칙적으로 매도입니다. 또는 상한가를 굳히고 내일 그 시가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뜰 겁니다. 시가를 깰 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도입니다. 원칙을 기억하시고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회사를 뭔가 뭐랄까요?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과 네. 정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나눠서 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2차전지 관련 회사 아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신석 소장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몬은 그 굉장히 흥행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흥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요즘에 잘 간 것들은 왜 갔는지. 공구 음원을 비롯해서 그게 왜 어떤 방식으로 갔는지. 공모 시장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몬은 지금 공모 밴드가 6,200원에서 7,200원 불렀는데 회사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기관들이 그래 7,200원 줄게. 기관 경쟁률 426대 1이 나왔거든요. 공구 음원의 일반 경쟁 청약 경쟁률이 7대 1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2차 전지는 IR 자료에도 내놓지 않았던 얘기고요. 지금 이 기업이 많이 하는 거는 노스페이스의 나노 멤브레인 소재예요. 노스페이스의 나노 멤브레인 소재랑 그 이한희 씨가 선전하는 그 생리대에 들어가는 에어 퀸 그 소재. 그걸로 생리열을 막아준다. 그리고 미세먼지 막아주는 요 멤브레인 소재 활용한 요 수유 패드 마스크, 위성 팬티. 이거예요. 나노 멤브레인의 통기성을 이용해서 그렇군요. 여름에도 땀이 안 차고 시원하게. 근데 생리혈은 막아주는 대신에 공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글로벌 진출 국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올리브영, 신라 면세점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에어킨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의류 쪽, 마스크 쪽 이런 쪽으로 그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멤브레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렇게 된다. 이제 거기까지 펼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아까 전에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을 줬고 그 코로나19 때 딱 아주 타이밍이 좋게 상장을 했어요. 이게 맞춰서 상장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게 상장을 해서 그 마스크가 먹혔어요. 그때 테마가. 그래서 확 떴다가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진단키트 마스크 실적 아무리 좋게 나와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시대가 갔어요. 페이팔이든 뭐 집에서 하는 운동 다 끝났습니다. 로블록스 그런 거 다 끝났고 진단키트 마스크도 다 졌어요. 이제 지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공모가의 거품이. 거기서 이제 다시 뭐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보려고 하지만 그동안 쌓인 매물이 첩첩삼중이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윤 대표께서도 X의 의견입니다. 네, 전 짧게 말씀드리면 이 전고체 관련돼서 아까 이성우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실제 개발하는 거, 양산하는 거랑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갭이 발생하고요. 이 전고체 개발 제일 잘하는 데가 삼성 SDI가 1등이고 2등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입니다. 근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도 진짜 빨리 양산 예상하는 게 2027년이거든요. 그렇군요. 개발은 24년 완료고요. 근데 이 레몬이라고 원래 이 전고체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던 회사도 아니고 저도 찾아보니까 계속 그 나노 관련된 이 섬유 그리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런 업종에 있는 회사가 이걸 물론 뭐 자기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제품으로 이 방막형 그 고체전지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 얼마나 기술이 뛰어날지 그 부분이야 실제 개발했다고 해도 그 양산 능력이 있을지 그거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업적으로 2차 전지로 분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세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 혹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요령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이성우 이사님의 팁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레몬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CS베어링입니다. 요즘 무상증자를 한다는 종목군들의 급등이 눈에 띄고 있죠. 이 중에서 대표 주식이 또 저희 공구음원 이성
신일섭 소장께서 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던 바 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CS 베어링을 비롯한 무상증자 관련 주식 한번 함께 보시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1,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세 분의 의견을 여쭤봤더니 X입니다. 이성우 의사께서는 세모고요. 자, 신일섭 소장님. 근데 요즘에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로 자 아무리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기업 가치대로만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책만 보고 딱 기업 가치대로 열심히 딱 투자해서 미국처럼 수익을 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상으로 나눠준다고 하면은 아 돈을 내야 돼, 아 너무 좋은데 돈 내기 싫은데 이러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준다니까 누가 안 받겠어요? 근데 막 노터스가 1:8 뭐냐면 한 주를 갖고 있는데 8주를 줘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9주가 되는 거예요, 내 주식이. 근데 나만 9주가 되면 좋겠죠. 모든 사람이 9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그냥 가격만 낮아져서 싼가 보다 했는데 똑같이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무상증자가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기분 좋게 그리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그 대표나 뭐 그 임원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걸 추진했다. 기업의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 저 기업은 회사에 쌓인 돈이 많네. 장사가 잘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수급 세력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좋게 받아들이는 재료니까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이런 것들. 지금 릴레이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노터스가 1:8에서 뭐 400%가 갔죠. 공구문 1:5 했죠. 조광 ILI 1:5 하고 CS 베어링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잉여금 쌓인 거를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해서 주고 이래서 무상증자가 굉장히 뭐 좋지만 이게 또 갖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또 꼬임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거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갖고 오고 싶었는데 괜히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처분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마음을 먹었어도 왜냐하면 이런 단기적인 세력들의 변수가 굉장히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처분하고 왜냐하면 400% 올랐는데 아무리 나는 5년 보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사실 안 자르고 나오면 또 밑으로 그대로 산과 고를 만들어버리잖아요. 노터스처럼.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작용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한 번씩 실현해야지 예. 당연한 게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 무상증자 관련해서 저희가 신일섭 소장께서 또 공고문 소개해 주셨던 바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고영욱 님께서요. 에코프로비엠 보유자는 무상증자 권리락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상증자 이슈로 오르다가 또 이제는 하락의 소재가 되기도 하니까요. 조언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또 저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전 2차전지는 이제 하도 또 차전지로 계속 가니까 제가 2차전지를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해서 계속 저는 테슬라와 닝더스다이의 그 밸류체인 상단이 무너져서 예. 소재가 약할 줄 알았더니만 너무 세서 그래서 여기서 더 정고점을 벗기고 가버리면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반도체도 저희 삼성전자까지 얘기했는데 소부장은 좋아요. 그러니까 소부장은 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을이 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재 쪽, 우리나라 소재 쪽은 테슬라, 뭐 닝더스다이가 흔들리더라도 그 소재 쪽은 좀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좋게 본다. 그래서 더 가져가세요. 지금 그냥 여기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2차 전지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CS 베어링에 속한 풍력은 좋아요. 업황은 좋습니다. 지금 태양광 가장 설치가 쉽고 가장 좀 빠르게 보급이 돼서 태양광이 한번 주가 바람이 분 거고요. 두 번째로 풍력이 충분히 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풍력 전체 글로벌 연평균 시장이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고 그중에 더 좋게 보는 시장 하부 구조물이 근데 하부 구조물이 연평균 30% 성장에 나오는데 CS 베어링 도 어찌됐건 풍력에 관련된 회사니까 이런 부분에서 CS 윈드랑 같이 CS 윈드 주가가 올라가면 CS 베어링도 좀 연동돼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삼강 M&T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강 M&T가 국내 하부구조물 시장 외에 전체 하부구조물 시장에서도 글로벌 탑으로 가려고 지금 50만 야드 그 신규 그러니까 증설 계획이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매출에 대한 자신감으로 봤을 때 풍력 시장은 좋은데 풍력 시장 내에서도 종목을 좀 선별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 세모를 드린 이유는 네. 우증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다 보니까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보유자는 매도하지 않고 다음날 갭이 떴을 때 시가 기준으로 훼손하면 매도하는 수익 실현하는 그러한 부분 주가적인 측면 때문에 세모를 드린 거고요. 자, 에코폴로 BM 질문하셨잖아요. 증자를 무증 받는 게 낫습니다. 낫다는 이유는 지금의 받아라. 예.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도주고 다만 여기에서 증자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10%권 이상으로 즉 10% 기준으로 10% 이상으로 나고 계신 분은 편하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무증의 권리락 이후에 주가 조정은 평균 10% 이상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기존의 통계를 대입하면은 일단은 증자는 받으시면 좋되 그 현재의 수익이 10% 이상 나고 있으시다면 기존에 왔던 무상증자의 통계상으로는 네, 수익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 무상증자 이슈와 관련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좀 커서요. CS베어링이 필두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시 초반에 나온 새로운 소식 속보인데요. 정부에서 전기요금 3분기 조정 단가 결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조정 단가 결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 한국전력의 주가가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데요. 4% 정도 떨어진 21,8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성우 이사님. 네. 뭐 정부적인 요인. 그 초기 이제 정권 초기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전기료 인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고 한국전력이 그러면 적자가 크다 이거를 지금은 볼 구간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건 논데 전기료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매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주가상 역사적인 PBR 하단을 들이대고 뭘 다 들이대더라도 네. 2만 원에서 2만 천 원에서는 그냥 룸 깡고 사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되 뭐 시장 조정 요인 또는 지금 뭐 지금과 같은 전기료와 같은 그 노이즈 이슈가 있을 때 2만 원에서 2만 천 원대 그 구간에서는 그 뭐 좀 편하게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지금 막을 수 없잖아요. 다 올랐어요. 햄버거, 콜라 뭐. 근데 여기서 전기, 가스, 원유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유틸리티. 그거 제일 먼저 건드립니다.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때릴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몇 개 있는데 안 때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애들 교육비. 애들 교육비가 지금 뭐 현우진 강사님 때문에 저기 뭐 이슈가 생겼었잖아요. 네, 현우진 강사님의 교재를 만약에 교재비가 올랐을 건 잉크값도 오르고 지금 종이값도 올랐는데 교재비를 10만 원 올렸다.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아 10만 원 올렸으니까 나 삼류 강사 거 사야지. 이런 학부모님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자기 먹을 거를 줄여서라도 그걸 사겠죠. 오히려 교재비가 오르면 더 좋아해요. 아 내가 현우진 강사님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입었는데 이거라도 돌려들어야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슨 팬덤에 의한 예를 들어 내가 조공을 바친다. 내가 좋아하는 저기 가수한테 아니면 그렇게 일타 강사들의 그 교재 이런 거 있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껴서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아무 저기 그 없죠. 그렇다고 정부에서 갑자기 현우진 강사님 교재비로 많이 벌었으니까 돌려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강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시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가스 요금 인상 결정 연기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은 유틸리티는 예, 좀 안 좋고요. 팬덤의 그 기반한 예. 소비에 관련된 부분. 그럼 뭐 교육주나 엔터주 그쵸. 의견이 또 거기선 돈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요. 여기에 또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네, 뭐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예. 네, 유틸리티 쪽 어찌 올라가나 한번 네. 주가를 보면 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 또 김지훈 대표까지 오늘 저희 함께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서 어려운 국면이지만 세 분께서 어떤 그래도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